에펙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 에펙라입니다. 오늘은 이런 액체 같은 느낌의 모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록달록한 파스텔톤 물방울들이 모였다가 텍스트가 되어 흩어지죠. 어떻게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컴프부터 만들어 줘야겠죠. 프로젝트 패널 우클릭, 뉴 컴포지션, 프리셋에서 HDTV 1080 29.97로 골라주고 듀레이션에는 10하고 점 눌러서 10초로 만들어줍니다. 물방울이라고 텍스트를 적어볼게요. 아래쪽 빈 공간 우클릭, 뉴, 텍스트 한 글자씩 적어볼게요. 물이라고 적어줍니다. 툴바에서 기본 포인트로 바꿔주고 컨트롤 알트 홈키로 앵커 포인트를 중앙으로 보내줄게요. 그리고 중앙 정렬을 해볼게요. 패널이 안 보이면 윈도우에서 얼라인 꺼내주면 됩니다. 패널에서 가로 정렬, 세로 정렬을 눌러줄게요. 폰트는 동글동글한 느낌인 배달의 민족 주화체로 해놨습니다. 자, 이제 텍스트를 복사해서 다른 글자들도 써볼게요. 레이어 선택하고 컨트롤 D로 복제한 다음 더블 클릭해서 방이라고 적어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 더 복제해서 더블 클릭 울이라고 적어줄게요. 그리고 툴바에서 기본 포인트로 바꿔준 다음 겹쳐진 글자를 옆으로 이동시켜주겠습니다. 물을 왼쪽으로 빼주고 울은 오른쪽으로 빼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글자씩 잘 만들어졌죠? 이제 여기에 모션을 주도록 할게요. Shift 페이지 다운으로 10프레임씩 4번 뒤로 가서 1초 10프레임으로 와줄게요. P를 눌러서 포지션 열어주고 여기서 지금 위치로 도착할 거기 때문에 왼쪽 시계 모양을 클릭해서 키 값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으로 와서 포지션을 이동시켜 줄 건데 가운데 방은 움직일 필요는 없겠네요. 딜리트로 지워줄게요. 그리고 가운데 글자 포지션 값처럼 X에 960을 적어줄게요. 이렇게 둘 다 960을 적어주면 가운데서 시작했다 밖으로 퍼져나가는 모션이 만들어지죠. 스무스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딕 키프레임들을 선택하고 이지이지 버튼 F9를 눌러줄게요. 그리고 그래프 모드로 들어와줍니다. 스피드 그래프인 상태에서 날개를 쭉 잡아당겨서 둘 다 100%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스무스하게 옆으로 퍼져나오게 됩니다. 좋습니다. 자, 방금 모션을 준 물과 울 텍스트를 컨트롤 누르고 둘 다 선택해서 이번에는 로테이션을 조절해 볼게요. R 눌러줍니다. 도착 지점에서 0도 그대로 키값을 찍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맨 앞으로 와서 물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고 울은 시계 방향으로 돌려줄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키값들도 뒤에는 F9 눌러주고 그래프 모드에서 날개를 100%로 쭉 당겨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가운데서부터 퍼져나가는 모션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이 모션을 준 컴프에 통으로 효과를 넣어볼게요. 지금 작업했던 컴프 1을 드래그해서 여기 새 컴프 만들기 아이콘으로 끌어넣어주면 새로운 컴프 2가 생성되고 그 속에 끌어온 컴프 1이 들어있습니다. 프리컴포즈 한 것 같은 효과인데요. 이제 이 컴프 1에다가 통째로 효과를 넣어보겠습니다. 이펙트 창에서 패스트 박스 블러를 검색해서 넣어줄게요. 그리고 여기 블러 라디우스 값을 확 올려서 글자를 못 알아볼 정도로 완전 뭉개지게 값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심플 초코라는 이펙트를 하나 더 추가할게요. 테두리를 정돈해주는 효과인데 마이너스 값으로 쭉 내려보면 이렇게 테두리가 선명하게 바뀌게 됩니다. 플레이해 보면 치즈나 떡이 늘어나는 것처럼 늘어나게 되죠. 이 효과들로 인해 컴프 1 속 모션들은 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컴프 1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줄게요. 지금은 시작과 동시에 글자가 튀어나오는데 2초부터 나오도록 해볼게요. 잡은 키값 모두 열어주고 2초로 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물방울들을 추가하기 전에 좀 더 자연스러운 모션이 되도록 가운데 글자 방도 로테이션을 움직여줄게요. 방 선택해서 R 눌러주고 도착 지점에서 시계 모양 클릭, 그리고 맨 처음 0초로 와서 이렇게 한 바퀴 돌게 키값을 주겠습니다. 맨 뒷 키프레임 선택하고 F9 눌러주고 이것도 그래프 모드에서 쭉 잡아당겨서 100%로 만들어줄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흩어지는 효과가 만들어집니다. 좋습니다. 처음부터 돌게 키값을 준 건 컴프 2에서 물방울이 꿈틀거리는 느낌을 주는 거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 물방울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툴바에서 원형 툴을 골라줄게요.
도형 툴을 꾹 누르고 원형 툴을 골라주고 빈 곳에 Shift 누르고 정원을 하나 그려줍니다. 스트로크는 0으로 없애주고 필 색상은 흰색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쉐이프 레이어 선택을 풀었다 다시 눌러보면 앵커 포인트가 엉뚱한 곳에 있는 게 보이죠? 컨트롤 알트 홈키를 눌러서 중앙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 물방울을 화면 밖에서부터 들어오게 모션을 주겠습니다. P 눌러서 포지션 열어주고 시계 모양 클릭해서 이 자리에서 킥값 하나 주고 대략 1초 15프레임 정도 와서 가운데로 끌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스무스하게 들어오도록 킥값에 F9 눌러주고 그래프 모드에서 날개를 100으로 당겨주겠습니다. 플레이해보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모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컴포트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볼까요? 네, 액체가 달라붙는 것처럼 날아오네요. 근데 좀 사이즈가 커 보이니 컴프 1 속에서 물방울 사이즈를 살짝 줄여줄게요. 좋습니다. 이제 이 물방울을 복제해서 여러 개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컨트롤 D로 복제한 다음 P를 눌러서 포지션 열어보면 시작점과 끝점이 찍혀있죠. 끝은 동일하니 시작점만 이동시켜볼까요? 이렇게 시작점을 다른 위치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방에서 들어오도록 여러 개를 복제해서 이동하겠습니다. 복제와 이동을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7개를 만들어줬습니다. 플레이해보면 이런 식으로 동시에 들어오는데 대략 2초까지 다양한 타이밍으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확인해보면서 가장 멋진 타이밍이 되도록 계속 만져줍니다. 플레이해보니 물방울들이 조금 빠른 느낌이네요. 물방울들 D 키프레임을 모두 선택하고 살짝만 뒤로 이동시켜서 속도를 늦춰줄게요. 좋습니다. S 눌러서 스케일들을 다양하게 조금 바꿔줄게요. 이런 식으로 어떤 건 작고 어떤 건 크게 바꿔줍니다. 컴프2에서 확인해보면서 원하는 모양대로 조금씩 수정해줍니다. 좋습니다. U 눌러서 레이어 다 닫아서 깔끔하게 해주겠습니다. 물방울들이 들어오면 가운데 물방울은 사이즈가 더 커져야 자연스럽겠죠. 이 정도부터 텍스트 3개가 커지도록 해볼게요. 텍스트 중 제일 위에 레이어 선택하고 빈 공간 우클릭, New, 널 오브젝트 눌러줄게요. 그러면 선택한 거 하나 위에 널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는데요. 텍스트 3개를 모두 선택하고 여기 빙글빙글 모양을 드래그해서 널에 페어런트 연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널의 통제를 받게 되겠죠. S 눌러서 스케일을 열어주겠습니다. 시계 모양 눌러서 키값을 주고 물방울들이 다 들어왔을 때쯤에서 사이즈를 살짝 키워주겠습니다. 그리고 키값은 뚝 끊기지 않도록 F9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물방울들이 들어오고 텍스트 사이즈가 커지게 되겠죠. 컴프2에서도 확인해줍니다. 좋습니다. 우측에서 날아오는 물방울이 조금 큰 것 같아서 살짝만 줄여줄게요. 자, 이제 물방울들이 모여들 때 가운데 물방울이 요동치도록 만들어주겠습니다. 아래쪽 텍스트 레이어들만 요동치면 되니 널 오브젝트 선택하고 빈 공간 우클릭, New Adjustment Layer. 그러면 널 오브젝트 위에 어저스트먼트 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지죠. 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에 효과를 넣어서 그 아래 레이어들을 흔들어 보겠습니다. 이펙트 창에서 위글이라고 검색해보면 기본 프리셋인 위글 포지션이라고 나오는데 이걸 넣어주겠습니다. 여기 옵션에서 위글 스피드는 5 정도로 올려주고 위글 어마운트는 20 정도로 낮춰주겠습니다. 스피드는 1초에 5번 흔들겠다는 거고 어마운트는 20픽셀씩 움직이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글자가 흔들흔들거리죠. 좋습니다. 텍스트가 분할되기 전에서 어마운트에 시계 모양 눌러 키값 찍어주고 분할될 때쯤에서 0으로 키값을 주겠습니다. 플레이해보면 이렇게 흔들리다가 글자가 분할될 때는 다시 멈추게 됩니다. 좋습니다. 이제 날아들어온 물방울들이 흩어지고 나서는 보이면 안 되니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타이밍에 모두 사라지면 되겠네요. Shift 누르고 물방울 레이어들 모두 선택해주고 Alt 괄호닫기 눌러서 레이어 길이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투명해지면서 사라지도록 오퍼시티를 조절하겠습니다. Shift 페이지업 눌러서 10프레임 앞으로 가주고 여기서 시계 모양 클릭 다시 Shift 페이지 다운 눌러서 10프레임 뒤에서
0으로 값을 주면 투명해지면서 모두 사라지게 되겠죠. 컴프2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흔들거리면서 물방울들이 들어오고 텍스트가 쭉 튀어나오게 되죠. 좋습니다. 이제 이 텍스트가 보이게끔 이 엉겨붙는 효과를 없애는 키값을 주겠습니다. 우선 텍스트가 이동하기 시작하는 지점이 2초였죠. 그리고 40프레임 동안 모션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2초의 키값을 줄게요. 블러 라디우스와 초크 매트에 시계 모양 찍어주고 40프레임 뒤에서 둘 다 0으로 만들어줄게요. 컴프 1 레이어 선택하고 U 눌러주면 방금 찍은 키값들이 보이는데 다른 모션들처럼 뒷키프레임은 F9 눌러주고 그래프 모드에서 날개를 당겨서 100%로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물방울이 글자가 되면서 나오게 됩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물방울들의 알록달록하게 색을 넣어주겠습니다. 물방울 레이어 선택하고 이펙트 패널에서 필 효과 검색해서 넣어줄게요. 색상은 하늘색으로 골라준 다음 이펙트를 컨트롤 C로 복사, 그리고 다른 물방울들과 텍스트에 컨트롤 V로 모두 붙여넣기 해줄게요. 그리고 살짝씩 베리에이션 해보겠습니다. 이 물방울은 좀 더 파랗게 해주고, 이건 연보라색으로, 얘는 그냥 놔두고 아래쪽은 살짝 연두빛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건 연두빛을 좀 더 진하게 넣어주고, 이건 그대로, 마지막으로 이건 핑크색으로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컬러가 들어오게 되는데 컴프2에서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섞이는 느낌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짝 입체적인 느낌을 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업한 컴프2를 전에 했던 방법처럼 끌고 새 컴프 아이콘으로 집어넣어줍니다. 그러면 컴프3가 생기고 컴프2가 속으로 들어왔죠. 홍으로 레이어 스타일을 주겠습니다. 우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 바벨 앤 엠보스를 클릭해주고 여기 옵션을 컨트롤 누르고 열어주겠습니다. 사이즈라는 옵션을 키워서 버튼 같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소프트를 올려서 경계를 부드럽게 해줄게요. 뎁스는 낮춰서 튀어나온 느낌을 줄여줍니다. 자, 빈 공간 우클릭, 뉴, 솔리드 흰색으로 하나 만들어서 배경을 만들어 볼까요? 레이어 순서는 아래로 내려줍니다. 이렇게 보니 어두운 부분이 너무 진한 것 같죠? 여기 섀도우 오퍼시티를 낮춰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조절해주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자, 어떤가요? 원래 블러는 그냥 흐리게 만드는 효과고 심플 초커는 눕깃단 이미지를 좀 다듬는 효과인데 이런 식으로 이용하니 특이한 모션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여러 가지 효과를 조합하면 신기한 모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멤버십 후원해주시는 고마운 에펙러, 테이크아이님, 안민지님, 옥탑TV 감성여행님, MSGTV님, 나디앙필름님, 이터니티 브릴리언트님, 중무장님 감사드립니다.